갑시다. 야, 뭐 놀이터가 이렇게 화려해? 와, 용기. 아, 벌써 불안하다. 의자 살벌하다. 여기 소개부터 드릴게요. 이곳은 경남 지역 최대 규모의 놀이터인데요. 잠깐 보셨겠지만 밀양에서 아주 무리맑기로 유명한 시전천이 있습니다. 시전천이요? 네, 시전천. 시전. 네.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너 놀다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숨겨놨나요? 보물 찾기 이런 거? 지금부터 술래잡기 하나 보다. 추격전 한다면서요. 입술을 걸고 퇴근 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입술을 건다고요. 입술. 입술을 걸고 퇴근 미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봅니다. 빨리 갑시다. 차라리 가지 않는데 해야지 뭐. 예측하셨듯이 이찬원 씨가 일반 애청자로서 굳이 입술까지 혹독하게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찬원 씨께 맞는 맞춤형 입술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오. 바로 1대6 상식 대결입니다. 우와! 아, 이겼다. 누가 이겼어? 우리가. 찬원이가 이겼다고? 아, 우리가. 아니, 아니 일단 좀 들어보자. 예. 형님 이찬원 씨는 찬또위키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로 상식이 아주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영역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별이 안 맞아, 우리랑. 반면 이제 저희 멤버들의 상식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우리 팀 아니야,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게 6대1이면 우리가 이기면 1대6이 뭐 그러네, 혼자 들어가는 거네. 뭐야, 그게 간단합니다. 네. 이찬원 씨가 1대1 상식 대결을 하고 일반 멤버 6명을 모두 이기면 입술 면제. 우리는 반면 일반 멤버들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이기면 전원 입술 면제입니다. 우와. 뭉쳐. 바로 입술입니다. 뭉쳐. 나이도 뭉쳐. 이렇게 그럼 팀이 됐네. 이미 뭉쳐. 한 판만 이기면 되는 거야, 한 판만. 야, 우리 조금 나는 무조건 여섯 판 다 이겨야 돼. 여기는 한 번만 이겨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걸 룰이 완전 쓰레기 같은 거야. 우리 종민이 형 살려야 돼. 뭐 또 그러는지. 야, 누가 입사래? 우리도 속상해요. 왜? 아, 이런 룰이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도 속상해. 순서 정하자. 자, 여기 유재. 저 버리는 카드. 병솔루션 나왔대, 병솔루션. 형 마지막? 몰라. 마지막. 야, 그래, 형 마지막 운명 형이 정해. 형 운명 형이 정해. 아, 너 여기 가. 왜? 너 여기 가. 왜? 아, 너 이길 수 있어. 뭔 소리야? 내가 먼저 버리는 카드들이잖아, 이거. 오케이. 아니,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그럴 일 없어. 너무 잘된 거지. 너무 잘된 거. 어떻게 맞춰야 돼? 오케이. 야, 선우야,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종민이 형 등에 오케이. 알았어.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진짜 기적같이 내가 아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아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오. 야.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 야. 우리 집 강아지가 있는. 야. 서로야, 이거! 소리. 진짜 모르겠는데. 둘다 진짜? 내 사전. 정답이. 선호! 어, 같이 있다. 가봐. 선호. 선호! 갈릴레이. 어? 맞아? 땡! 찬원. 이순신. 장군님. 야, 찬원이 너도. 우리 팀인데? 너 이미지 메이킹 많이 했는데, 야. 너 이미지 아니, 엄청 만들었는데? 땡! 야, 이 쉬운 거를. 야, 누가 했겠냐고, 선우야. 땡! 얘기를. 나쁘냐? 오건자. 이름 맞지? 몰라. 아, 몰라? 야, 일단 둘이 계속해봐. 아는 사람 다 해봐. 뭐, 공자? 땡! 찬원. 소크라테스? 땡! 자. 각자 한 분씩만 발언 기회 남았습니다. 너 하지 마. 일단 차라리 먼저 하래. 일단 기다리자. 기다려. 네, 자. 스테이. 생각해보자. 내 사전에 불가능이는 없다. 누가 있겠냐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 상상을. 그치? 그 요리사가 있겠어? 아니면 뭐? 세윤이 형도 안다고 있겠어? 야,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과학자가. 스포츠 쪽이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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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앉아, 일단 앉아. 난 아직 배고프다. 뭐 퍼거슨 감독님 아니야? 뭐라고? 난 아직 배고프다. 아니. 아 이거 종민이 형이 갔으면 그냥 맞춰. 아, 종민이 형 바로 맞췄겠네. 얘기하더라. 에요. 자. 찬원. 어 맞춰도 돼요? 나폴레옹. 야, 얘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아, 아니요, 옆에서 힌트를 왜 줬어요? 내 거 듣고 한 거예요? 아, 왜냐면. 어, 그거 듣고 했지, 오. 아와 형,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가. 아, 진짜, 세윤이 형. 진짜 아~ 죄송한데, 세윤이 형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역시 배우 출신이어서 정훈이 형이 패션이 이거... 명확해서. 야, 여기서 그거. 뭐라 그랬어? 아와 형 아니었나? 그냥 고양이 소리네. 찬원 씨, 정답.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어차피 네가 맞추는 거 시청자가 안 믿어. 야, 이 누나. 아유, 반가워요. 알았어? 어? 응, 그거 알았어. 어, 정훈이 형이 알려줬어. 그리고 이 누나. 이누가 생각보다 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야 큰일 났네. 우리 문학 쪽으로 야 나 진짜 대령 수수 어? 니가 자 어. 한 세 문제만 맞춰보자.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누야 바로 끝내버려 그냥. 잘 들어주셔야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누가 한 말일까요? 야 이거 야, 야 이건 알아야지. 오. 오. 이거 많이 주다. 오. 찬원. 야, 라이로 굳었어? 바로 해도 됩니까? 찬원. 에디슨. 정답. 네. 아, 정훈이 형이야. 아, 정훈이 형 무서워. 아, 우리 둘만 바뀌었어, 너. 아니, 나도 몰랐어. 아, 나폴레옹 몰랐어? 어, 나폴레옹 이제 아예 몰랐는 거야,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 에디슨이 그런 말 했어? 어, 그치. 격언 문제가 많이 나오네. 나 근데 정말 격언, 명언 진짜 모르거든. 제발. 찬원이가 바빠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좀 자, 지식이 떨어졌어. 이거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네네. 뭔데요?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오케이. 정훈이 형도 미대 쪽이잖아. 맞네. 자, 맞아, 정훈이 형 미대야. 정훈이 형 미대야. 미대 오빠. 미대야? 미대 오빠야, 미대 오빠. 자, 가겠습니다. 산디, 산디. 하나, 둘, 셋. 정훈! 자, 찬원! 아! 반고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형. 아니야, 아니야! 어? 반고흐. 땡! 자, 이삭 줍는 일. 잠깐만, 형 기다려. 형, 형 알아, 정훈이 형 알아. 찬원 씨한테. 찬원, 5초 남았습니다. 찬원 씨. 잠깐만. 맞지, 맞지, 맞지. 잠깐만. 형, 형,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잠깐만. 형, 급했다. 어, 급했어.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아니야, 찬원. 이건 나도 알아, 이건 나도 알아. 나 진짜 그림 아예 모르거든? 어. 모네? 아, 큰일 났다. 이찬원 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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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모네 아니야? 어? 뭐야, 저 그냥 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모네 아니야? 연인들 맞잖아. 형, 형, 형. 황교수 씨랑 저런 거 할 것 같은 사람. 어, 잠깐만. 어, 야, 야, 있어야 우리 아는 인수가들 다 생각해. 모네 아니야?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형. 유명한 사람. 네임드, 네임드. 어? 찬원. 찬원 피카소. 아. 네! 저 그건 좀 심했다. 나 형도 아는데. 피카츄라고 하지 그랬어. 피카소는 아니지. 다 웃긴 게 찬원이가 피카소 할 때 다 가만히 있다가 땡! 하니까 야, 그건 심했다. 피카소. 아. 네! 저 그건 좀 심했다. 나 형도 아는데. 피카소인가? 다들 머리로 생각을 했어, 나. 너무 오래됐나 봐. 아, 너 잠깐 이름 생각이 안 나냐? 다음 문제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정답 문제. 정답 아는 사람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이동하겠습니다. 정답 뭐예요? 아, 답답해. 정답은 자 밀레입니다, 밀레. 아, 아~ 우와, 맞다, 밀레. 아니야,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나 전혀 억울하지 않아. 형, 집중, 진짜. 형, 끝내, 네.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가겠습니다. 대결해. 문제 낼게요. 간발의 차는 이것만큼 아주 작은 차이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나 이거 몰라. 간발의 차. 그 내가 어제부터 그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예로부터 하면서 설명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좀 다 편집해 주시겠습니까? 간발의 차. 발크기. 정훈 땡. 간발 아니야 그거? 이것만큼. 간발의 차가 뭐야? 간발의 차.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우리 이거를 만들어 본 거야. 예. 간발의 차. 발크기. 반발 아니야?
정답. 정답. 사람 간. 간을 끓여. 어, 잘했네. 안 돼. 땡. 아주 작은 차이를 일컫을 때 하는 말. 정훈. 정훈. 머리카락. 머리카락. 뭐야, 미쳤나 봐. 맞는 것 같아. 정훈. 뭐야? 저 억울해서 그런데 한 번만. 아, 짧게, 짧게, 한 번. 아, 한 번. 야, 그냥, 그냥. 잠깐만, 나인우. 마지막, 오케이, 나인우. 오케이, 오케이. 야, 너 만약에 지면 같이 들어가. 야, 나인우 유성우 3시에. 3시에. 아니, 글자로 치면 오케이. 같이 자, 나인우, 저기, 나인우 유성우 세트 하고, 나 오케이. 내가 만약에 지면 진짜 혼자야. 아 그럼 둘 보내줄게. 오케이 오케이. 네. 받아들이시겠어요? 어 뭐 안 해? 그렇죠. 아 그래. 찬호이 혼자 들어가 할 수는 없어. 그래. 오케이 렛츠고. 오. 찬호야 렛츠고. 둘이면 됐지 뭐 그러면. 넘빠져. 넘빠져. 오케이 갑시다. 됐지 뭐. 자, 아. 지면 인정해라. 오케이. 깔끔하게. 알았어. 서로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 응? 지읒, 비읍, 지읒, 이응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읒, 비읍? 인우! 지읒, 비읍? 제발 좀요. 어, 나도 모르겠는데. 맞지? 맞나 봐, 맞나 봐. 아니야!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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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좀요? 정보 좀요? 아닌가? 제발 좀요, 정보 좀요. 제발 좀요. 둘 중에 정답이 있나요? 얘네 근데 죽돌이라 오랑 많이 하는데. 자, 둘 중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 있습니다. 와! 뭔가 인우 형 맞았을 것 같아, 느낌이. 수 하나요? 동반? 정답은? 이찬호 정답. 우와! 이찬호 정답. 우와! 아, 지읒, 비읍, 지읒, 이읒. 아, 진짜. 제발. 아, 지읒, 지읒, 이읒. 제발 좀. 지읒, 지읒. 야, 여기 물놀이하기 예술이겠다, 이러면은. 멋지네. 같이 내려는 가시죠. 야, 소리 무섭다, 소리 무서워. 와, 이거 야, 괜찮겠어? 야. 해봐, 마음껏 해. 마음껏 하세요. 네. 들어가 진짜로 봐. 와! 신발 잠깐만. 야. 장난 아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와, 이거 심한데? 장난 아니다. 이거 신고 차라리. 양말 젖으면 답 없어, 진짜. 제가 진짜 두 번 다시 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형,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민호가 좀 리드하면서. 자, 정원아. 1박 2일 입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세요. 잠깐, 일단 떨려. 아, 너무 이, 떨려. 아, 이노 떠는 것 같은데. 야, 이노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와. 이노야. 테르미노 웨스트로 아몬 미사미고 이루야 여기만 조심해라. 빨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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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루야 잘 외쳐. 오. 신놈 세뇨. 우와 남겨놔. 우와 우와 오케이. 가자. 사장님도 왔으니까. 제가 1박 2일로 자행시 한번 하고 빨리 해! 진짜! 문 떼어줘! 1! 자!
뭐라고? 1! 1년에 한 번씩 꼭 와라, 찬원아! 밥들 먹어봤니? 다 먹어봤어! 막대 같은 것도 먹고! 2! 대천음식도 먹고! 2! 이렇게 사람들이 널 챙겨주고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1! 1년에 한 번씩 꼭 와줘! 1! 사랑해! 하나, 둘, 셋! 야! 인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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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 인우 와야지, 덮어주지! 인우야! 야, 인우 와야 덮어주는 거야, 빨리 와! 야, 인우 와, 빨리! 인우야, 인우야! 빨리 와!